나는 다이어트를 위해 1일 1식을 한다. 그러다 보니 한 끼 식사가 정말 소중해서 거의 산 짐승처럼 식사를 한다. 우와! 늑대가 나타났다! 사람이야! 늑대야! 사람이 코로 밥을 먹어? 그러다 보니 먹는 중간에 탈이 날 때가 있다. 너무 배가 고픈데 배가 아픈 아이러니한 상태인 거다. 아, 배 아파. 아, 배고픈데 배가 아파? 뭐야? 아, 빨리 먹고 싶은데. 아, 배 아파. 엄마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밥 치우지 마요. 약속? 얼씨구, 가지가지한다. 빨리 갔다 와. 근데 막상 화장실에 다녀오면 입맛이 확 떨어지면서 음식을 못 먹겠는 거다. 아, 배가 안 차는데 입맛이 없어. 아, 먹고 싶은데 먹고 싶지가 않고. 아, 엄마 나 못 먹겠어. 아, 엄마 먹어. 아, 가지가지한다 정말. 아유. 오늘도 결국 한 끼에 폭식을 하는데 배 아파 화장실. 아, 뭐하는 거야 정말. 화장실에서 먹든가. 잠시 후 또 화장실에 다녀오면 아, 배고파. 아, 근데 입맛이 없어. 아, 엄마, 엄마가 먹어. 오늘도 가지가지 나뭇가지 하는구나. 예쁜 우리 딸. 혹시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갈 때 들을 만한 노래가 있을까?